일본 관동 지역 이바라키현에 2월 20일 일요일 오전에 지진운이 또 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 12분에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은 출현 이후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관동 지역 이바라키현의 지진운이 나타난 근처의 가나가와현 근처에서 20일 일요일 오전에 땅울림과 함께 TV의 전파 채널 등이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진운과 땅울림 그리고 전파 방해 현상과 지진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일요일에 발생한 도카라열도에서의 하루에 6번의 군발 지진은 작년 12월 도카라열도에서의 군발 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 전에는 지진이 약 14시간 멈추고 있었고, 도카라 군발 지진 이후 16시간 이상 지진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동북 지역 미야기의 진도 4의 강진 발생 전에도 지진이 약 20시간 동안 이틀 연속으로 멈추고 있었고, 1월에 규슈 효가나다 해역에서의 규모 6.6의 강진 전에도 지진이 24시간 멈추어 있었습니다. 지진이 약 24시간 멈춘 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전에도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 도카라열도에서 큰 지진을 보면 작년 2021년 12월에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000년에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규모 6과 7의 강진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0년 1년 동안 규모 7의 강진이 4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엔 규모 7의 강진을 1년에 한 번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의 도카라열도의 규모 5점 구강진 발생 이후에 규모 7클래스 강진이 4번 발생한 것은 매우 많은 횟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